시장은 갇혀 있습니다. 분명히 갇혀 있는데 또 52주 신고가 종목들은 뭐 속출을 하는 흐름이고 정말 묘한 흐름입니다. 종목 중심의 대응, 뭐 지금도 괜찮을지, 이미 늦은 아직은 괜찮을지, 이미 늦었는지 또 상당히 궁금한 부분입니다. 자, 이런 시장 흐름 어떻게 봐야 될지, 또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3인의 전략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대신증권의 김영일 연구원과 우리투자증권의 이무진 연구원 두 분이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시장 중심이 되는 키워드를 알아봅니다. 5위부터 3위까지의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5위 키워드는 세계은행 동아시아 성장률 전망치 하향입니다. 세계은행에서 동아시아 국가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1년 내 가장 낮은 7.2%로 하향했습니다. IMF에서는 올해 세계 성장률 전망치를 조만간 하향할 것으로 보입니다. 4위 키워드는 현대차 닷새 만에 반등 시도입니다. 현대차가 닷새 만에 반등을 시도하고 있지만 여의치 않은 모습입니다. 3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자동차 주식 대응 전략을 세워봅니다. 3위 키워드는 모바일 게임주 연일 강세입니다. 이른바 최근 판 게임 열풍으로 모바일 게임주가 연일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응 전략을 세워봅니다. 뭐 3분기 실적 우려감으로 선조종 받은 종목들이 몇 종목들이 있었는데 뭐 기아차도 그 중에 좀 하나였고요. 최근에 현대차 주식 일단 뭐 주가가 연일 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실적 발표 앞두고 있는데 글쎄 뭐 대부분 전문가들은 이렇게 뭐 실적 발표 시점 전후가 저점이 되지 않겠냐 이런 의견도 좀 많이 내놓고 있는데요. 김영일 연구원께서 그 자동차주 대응 전략 좀 세워주세요. 예, 9월 이후에 자동차 업종이 지금 약세가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피가 이제 4.3% 상승하는 동안 기아차는 3.4% 하락하면서 코스피 대비 7.7% 상대적인 약세를 보이고 있고요. 현대차의 경우 역시 1.0% 하락하면서 코스피 대비 5.3% 하락하는 약세의 흐름을 지금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동차 업종의 이제 하락 원인을 살펴보게 되면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계절적인 비수기와 파업 효과에 인한 모멘텀이 부재하다는 점입니다. 물론 이제 그 중간에 개별 소비세 인하라는 긍정적인 그런 요인들도 있었지만 사실 이제 파업의 영향이 더 컸던 것으로 좀 풀이가 됩니다. 실제 9월에 그 자동차 판매 데이터를 보게 되면은 그나마 이제 9월 4일에 파업이 종료된 현대차가 17일에 종료된 기아차보다는 좀 상황이 좀 나은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두 번째 원인으로는 원엔 환율의 하락에 따른 심리적인 우려감입니다. 원엔 환율은 지난 7월 수준까지 하락한 상태인데요. 원엔 환율이 수출에 좀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부분이 이제 심리적인 부분을 좀 자극하고 있는 것으로 좀 풀이가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복합된 요인이겠지만 수급 동향에 있습니다. 기관의 이제 자동차 업종에 대한 매도 강도가 좀 강한데요. 현대차의 경우에는 대략 지난달 이후에 대략 1,100억 원 정도 순매도 중이고요. 기아차의 경우는 기관에서 대략 5,000억 원 정도를 순매도 중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자동차 업종에 대한 주가의 발목을 현재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제 4분기에는 다소 3분기와는 다른 모습을 좀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긍정적 요인이 오히려 더 많은 상황인데요. 첫 번째는 계절적인 성수기에 접어든다는 점이고요. 두 번째는 개별 서비스 효과가 좀 본격화되지 않겠느냐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신모델 효과의 확산으로 매출에 있어서 좀 긍정적인 흐름이 좀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볼때 이제 최근에 자동차 업종의 주가 하락으로 PER 수준이 연중 최저치까지 지금 하락한 상태입니다. 결국 주가가 좀 상당히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싼 영역에 지금 진입을 하고 있다는 그런 의미인데요. 다만 이제 3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을 좀 확인하고 가려는 시장의 심리가 강한 만큼 급격한 상승 시도 역시 좀 어려워 보이는 상황입니다. 결국 자동차 업종의 경우에는 3분기에는 좀안 좋았지만 4분기에는 오히려 좀 기대감이 큰 상황이다. 따라서 이제 3분기 실적 발표를 전후해서 4분기를 겨냥한 분할 매수 관점으로 대응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다는 판단입니다. 일단 뭐 김영일 연구원께서는 그러니까 좀그 3분기에 좀 나쁘더라도 일시적인 요인이기 때문에 뭐 공격적으로 사는 건 무리는 있지만 좀 분할해서 사는 건 괜찮겠다 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뭐 자동차주 대부분 펀더멘탈에 이상 없다고들 얘기를 많이 하는데 어찌 보면은 최근에 시장 흐름이 수급에 의해서 참 많이 그 좌우가 됩니다. 그런 요인도 있다는 점. 물론 수급 요인 때문에 공격적으로 매매하기는 힘들겠지만 적어도 싸다고 생각하면은 글쎄 뭐 대형주 매매한 분들은 뭐 저점 매수를 분할 매수를 좀 해도 되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도 저는 좀 공감이 가는 부분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게임주입니다. 모바일 게임주 요새 뭐 난리가 났습니다. 뭐 애니팡, 뭐 보석팡, 캔디팡, 뭐 이런 팡들 여성분들이 더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뭐 관련주들 뭐그 역시 뭐 주가는 뭐 연일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무진 연구원께서는 이런 팡 게임 좀 해보셨어요? 예, 물론 해봤습니다. 아, 해보셨어요? 글쎄 주가 보면은 글쎄 좀 과하다는 생각들도 좀 많이 하는데, 뭐 어떻게 보시는지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혹시 뭐 관심 가져볼 만한 종목이 혹시 있다면 좀 말씀해 주세요. 당분간 어떤 모바일 게임 시장 어떤 자체적으로 봤을 때 산업의 어떤 성장세는 향후 계속될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좀 투자의 어떤 투자 접근을 했을 때는 조금 뭐 산업과는 좀어좀 이렇게 좀 분리해서 좀 생각하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어떤 모바일 게임 산업 어떤 성장세는 충분히 지금 갖춰져 있는 상황입니다. 크게 이제 요인은 크게 세 가지로 생각을 할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스마트폰 보급 확대가 여전히 진행 중이라는 점입니다. 우리나라가 스마트폰 보급률 이제 연말에 한70% 정도 이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지만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여전히 40에서 50% 수준으로 여전히 좀 보급이 더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로는 어떤 이제 게임, 기존의 게임 소비층에서 이제 다른 소비층으로 좀 확대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기존의 어떤 게임층이 좀 특정 부분, 특정 청소년 남자 소비층에 또 집중돼 있었다면, 최근에는 좀 여성이나 어떤 30대 이상의 어떤 좀 그렇게 좀 게임을 이렇게 멀리 했던 어떤 좀 그런 소비층에서 이제 소비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어떤 성장세의 요인이라고 할수 있겠고요. 세 번째로는 모바일 메신저로서 영향력이 좀 확대가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애니팡 같은 경우는 어떤 카카오톡의 어떤 고객 트래픽을 이용을 해서 게임으로의 어떤 자유 유도를 이제 하고 있는 점인데요. 이러한 부분 생각을 했을 때 앞으로 모바일 게임의 성장성 물론 좋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어떤 좀 투자 매력도가 좀 저는 좀 약간은 좀 떨어졌다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는 좀 급등이 좀 너무 좀 심하게 나타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현재 모바일 게임주 PER 보시면은 뭐 트레일링으로 보시면 55배 수준이고 내년도 이익을 기준으로 한 PER 보시면은 25배 정도 수준입니다. 뭐 성장성 어떤 증권사 애널리스트 분들이 어떤 미래 가치에 좀더어좀 밸류에이션을 좀 하고 있어서 사실 좀 어떤 PER 어떤 내년 이익이 25배 이제 기준으로 했을 때 25배 수준이고 어떤 좀 산업의 성장 속도가 연평균 15% 정도라고 한다면 최근에 어떤 주가 상승은 조금 너무 과도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 하고 있습니다. 사실 모바일 게임도 요새 붐이고 모바일 게임 주식도 좀 붐인 것 같습니다. 뭐 분명 비싸 보이는 건 사실인데 또뭐 비싸다고 뭐 시청자 여러분들 그런 주식 좋아하신 분들은 계속 매매를 하실 것 같은데요. 그래도 뭐그 와중에도 매매를 하신다 그러면은 뭐 트레이딩 관점에서 철저하게 손절매 가격을 지켜나가면서 매매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2위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2위 키워드는 ESM 공식 출범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었는데요. 결국 뭐 ESM이 공식 출범을 했습니다. 산고비를 넘었다고 보는 시각도 있는 것 같고, 반면에 5천억으로 갖고는 좀 많이 부족한 게 아닌가 좀 이런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그리스, 뭐다 해결된 것 같았는데, 실사 보고서는 이제 또그 발표가 연기됐고요. 스페인 관련해서는 스페인이 어찌 보면은 계속 좀 튕기는 입장이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데, 일단 뭐 김영일 연구원께서 뭐 ESM 출범 비롯해서 이제 이런 상황 좀 정리 좀 해주세요. 예. 그 8일이죠. 유로 안정화기구 ESM이 출범을 했습니다. ESM은 유로존 구제금융 국가들을 지원하고요. 그 규모는 5천억 유로 규모입니다. ESM은 임시 구제금융기구인 그 EFSF와 당분간 병행해서 운영이 되다가 내년 7월부터 EFSF를 대체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출범에 대해서 시장에 대해서는 기대감과 좀 우려감이 다소 좀 엇갈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은 유로존이 그 영구적이고 효과적인 대략적인 방어벽을 일단은 마련했다는 측면에서는 다소 이제 긍정적으로 좀 해석이 가능한데요. 다만 전날에 유럽 증시에서도 볼수 있듯이 유럽 증시가 지금 하락을 했는데요. 이미 지금 시장에서는 그 ESM의 출범에 대한 영향력은 좀 크지 않은 상황이다라는 판단입니다. 실제로 이미 대부분 이런 뉴스 플로우들은 어느 정도 지금 시장에서 인지를 하고 있던 상황이고요. 오히려 이제 시장이 원하는 뉴스는 이제 스페인의 구제금융 이슈와 관련된 내용이라는 생각입니다.
결국 이제 재정 위기에 대한 즉각적인 구제 금융 구제 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은 상당히 긍정적이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제 스페인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유로존에 여전히 남아 있다는 점에서 이런 부분들이 코스피의 좀 상승을 좀 제한하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입니다. 사실 시장에서는 스페인이 10월 초 정도에 구제 금융을 신청할 것이라는 컨센서스가 좀 상당히 형성이 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과정에서 지금 마찰음이 발생을 하면서 지금 지연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시장 역시 2000포인트 수준에서 등락을 거듭하면서 스페인 이슈를 현재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으로 지금 풀이가 됩니다. 그리스와 관련해서는 전일 그 외신에 따르면 8일 그 재무장관 회의에서 그리스가 추가적인 자금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경제개혁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트로이카와의 그 135억 유로 긴축 예산 협의는 추가 구제 금융이 풀리기 전에 지금 승인되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스는 오는 11월 말까지 315억 유로를 확보하지 않는다면은 아마 그 채무 불이행 사태를 겪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아직 그리스 문제는 스페인 이슈라든지 이런 문제들에 비해서는 수면으로 아직 올라오지는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스 추가 지원 여부는 오는 18일 예정된 EU 정상회담에서 보다 좀 확실한 결론을 좀 얻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결국 지금 시장의 키는 그동안 지연되고 있는 스페인의 구제금융 이슈가 언제쯤 해결이 되느냐 이런 부분이 지금 시장의 포커스라는 생각입니다. 제가 마감 60분 시간에 여러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유로존 문제는 잠깐 우리 머릿속에서 좀 떠나 있었으면 좋겠다 막 이런 희망사항이 있다 이런 말씀을 자주 드렸었는데요. 현재까지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스페인 관련해서는 일단 21일 날 선거 뒤에 아무래도 신청을 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전망들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최악의 상황으로 가면은 뭐 할까 말까 이렇게 계속 질질 끄는 상황이 전개되는 건데 뭐 그런 상황으로 갔지만 가지 않는다 그러면은 유로존 문제가 이렇게 뭐 시장을 교란할 소지는 크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무진 연구원께는 중국 얘기 좀 여쭤볼게요. 뭐 이번에 황금 연휴였는데 뭐 소매 판매 증가율이 15%, 작년에 17.5%였으니까 뭐 좀 둔화됐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러면서 실망스러운 얘기도 있는데 정말 다행스럽게도 오늘 상해 증시가 2%대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좀 다행인 것 같은데 뭐 중국 관련 상황 좀 정리해 주세요. 일단 뭐 중국 경제에 대해서 이제 투자자분들이 좀 많은 조금 우려감을 나타내시고 있는 좀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일단 뭐 저희도 크게 어떤 좀 시장의 어떤 컨센서스와 크게 다르지 않게 어떤 중국의 어떤 경기 모멘텀이 좀 당분간은 좀 쉽지 않을 것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중국의 어떤 경기 방어 의지로 인해서 어떤 좀 경기 경착륙 우려는 경착륙까지 갈 가능성은 낮지만 어떤 이제 추가적으로 어떤 좀 경기가 좀 강한 상승세로 좀 반등할 가능성은 낮게 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어떤 경기 선행 지수가 6개월 연속 하락하는 모습 보이고 있고 부동산 경기 둔화되고 있고요. 소비 역시 좀 둔화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서 사실 이러한 부분들이 좀 해결이 되기까지에는 좀 상당 기간 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어떤 중국 같은 경우는 수출이나 어떤 소비보다는 정부 주도의 어떤 인프라 투자가 좀 더 성장을 주도하면서 경기 둔화를 방어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7월 이후에 그 지방 정부가 어떤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밝힌 데 이어서 9월에는 NDRC가 1조 위안 규모의 어떤 그 인프라 관련 투자 계획을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뭐 이러한 조치들이 좀 가시화되기 위해서는 은행 대출이나 어떤 정부채 발행 그리고 민간 자본 유입 등의 어떤 좀 원활한 자금 그 조달이 선행돼야 될 것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어떤 내년 정권 이양까지는 좀 이런 경기 부양 기대감이 분명히 좀 뭐 있을 수 있겠으나 어떤 정부 정책이 원활한 좀 정권 교체를 위해서 어떤 좀 급격한 성장보다는 안정적인 성장을 좀 더 추구를 할 것이기 때문에 어떤 의미 있는 어떤 경기 부양책, 경기 반등의 이런 시도는 좀 당분간 나오기는 좀 어렵게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양적 완화 발표한 이후에 미국의 지표가 조금씩 좋아지기 시작하는데 사실 뭐 여기에 중국만 조금 더 좋아진다 그러면은 우리나라가 본격적으로 다시 이제 상승을 재가동할 수 있는 어떤 원동력이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도 좀 확인하고 넘어갈 부분이 많다는 점 답답한 게 사실입니다. 그나마 오늘 상해 증시 뭐 여러 가지 지금 급등에 따른 사유는 나오고 있는데
글쎄 뭐 직접 급등에다 갖다 붙이기보다는 오르고 난 후에 후가행적으로 좀 해석하는 것 같고요. 뭐가 좀 나오긴 나온 것 같은데 일단 뭐장 끝난 다음에 상황을 조금 더 살펴봐야 될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1위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1위 키워드는 코스닥 장기 박스권 상향 돌파 시도입니다. 정말 오늘은 코스닥 얘기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6일째 상승하고 있는데 정말 코스닥 뭐 이런 흐름이 나타났던 적이 거의 뭐제 기억으로는 흔치 않았던 것 같은데 자, 김영일 연구원께서는 코스닥 더갈수 있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이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박스권을 일시적으로 돌파는 할수 있겠지만 추세적으로 좀 올라가기는 좀 어렵지 않나라는 그런 판단입니다. 8월 이후에 시장의 컨셉을 보게 되면은 중소형주가 지금 강세를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코스피의 소형주 그리고 코스닥의 상승세가 눈에 띄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는 이제 두 가지 요인으로 좀 해석이 됩니다. 첫 번째 요인은 코스피의 방향성이 좀 불분명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그 대안시장으로 좀 부각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이고요. 두 번째는 미국의 그 중소형주 지수죠. 러셀 2000 지수의 경우 역사적인 최고가 수준에 현재 근접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국내의 그 중소형주들에게 심리적으로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이제 다만 이제 10월 들어서 기관과 외국인의 그동안의 그 순매수 강도가 다소 좀 둔화되고 있다는 점은 좀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코스닥 시장의 경우 2010년 이후죠. 2010년 이후 450포인트에서 550포인트의 장기적인 박스권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상승으로 인해서 박스권의 상단 수준까지 현재 근접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장기적인 박스권 상단의 돌파를 위해서는 일단 수급적인 측면이 좀 뒷받침되어야 하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로는 실적 모멘텀이 좀 있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의 글로벌 경기에 대한 우려가 지금 여전한 상황인 만큼 박스권을 돌파할 만한 실적 모멘텀은 다소 좀 약하지 않나라는 그런 판단이고요. 반면에 이제 코스피 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과는 약간 좀 다른 모습을 현재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0년 이후에 코스닥이 횡보의 박스권을 그렸다면은 코스피 소형주는 우상향하는 채널을 그리면서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술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현재 시점에서는 코스닥보다는 코스피 소형주가 좀더 유리해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실적 측면에서의 점검도 또 현재 지금 필요한 상황인데요. 코스닥 시장이나 소형주 시장에서는 실적 변동성이 큰 경우, 이런 시장의 경우에는 P/E나 PBR보다는 오히려 주가 매출액의 비율인 PSR이 이제 밸류에이션의 판단 지표로 이제 사용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이유는 이제 적자가 발생할 경우에 에는 이제 퍼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마이너스 수치가 나오기 때문에 이제 해석이 좀 불가능하기 때문인데요. 코스닥 시장의 경우 PSR은 2009년 이후 현재 지금 최고점 수준에 근접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매출 대비 주가 수준이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상태까지 올라와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반면에 이제 코스피 소형주 PSR은 2009년 이후 저점 수준에서 지금 반등을 시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볼때 역시 이제 코스닥보다는 코스피 소형주 쪽이 현재는 다소 좀 유리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코스닥의 장기 박스권 돌파를 위해서는 실적과 그리고 수급 모멘텀이 이두 가지에 박자가 갖추어져야 되는데 실적 모멘텀은 다소 좀 약한 상황이기 때문에 박스권 돌파를 시도를 한다 하더라도 일시적으로 돌파를 한다 하더라도 추세적으로 좀 올라갈 가능성은 좀 낮다라는 그런 판단이고요. 결국에는 그 대안시장으로서 코스닥 시장보다는 오히려 코스피의 소형주 시장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장기 박스권이라는 얘기는 그만큼 뭐 저항이 강하다는 얘기인 것 같기도 하고요. 역시 뭐 수급과 실적 조금 조심스럽다 그런 관점에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10월 하면 아무래도 뭐 실적 시즌인데 뭐 사실 뭐 실적 좋다는 회사들은 또 오르기도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뭐 실적 관련해서 종목 찾기가 쉽진 않을 것 같은데 어닝 시즌 대응 전략 좀 말씀해 주세요. 네, 뭐 어닝 시즌 지금 이제 들어왔는데 사실 지난 분기하고 크게 다르지 않은 좀 모습입니다. 계속해서 좀뭐 어닝 시즌 이제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하향 조정 작업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렇게 좀 하향 조정 작업이 계속되고 있다면 어떤 좀 어닝 시즌에서도 좀 뭔가
좀뭐 이익이 뭐 전분기 대비 뭐 전년 대비 뭐 증가하는 업종보다는 어떤 최근에 어떤 좀 추정치가 좀뭐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뭐 상승하고 있는 업종에 대해서 좀더 탄력적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좋아 보이고요. 최근에 좀 이익 추정치가 좀 상승하고 있는 업종은 좀 항공 운송 업종으로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항공 운송 업종 같은 내에서도 어떤 좀 이제 크게 이제 두 개의 이제 종목이 있죠.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있는데 아시아나항공하고 뭐 대한항공 모두 이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다만 이제 3분기 실적만 고려를 했을 때는 대한항공 쪽이 좀더 좋아 보이고요. 대한항공 쪽 여객 부문 호조 이렇게 지속되고 있고 4분기 들어서는 어떤 화물 부분 개선세 기대가 되기 때문에 어떤 대한항공에 대해서 좀더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뭐 길게 말씀 안 하시고 콕 집어서 말씀을 해주셨네요. 3분기 이익 추정치가 상향되고 있는 업종, 항공 운송 업종이고 그중에서도 대한항공에 조금 관심을 가져도 괜찮겠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5가지 키워드를 통해서 오늘 시장의 흐름을 살펴봤습니다. 두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